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은 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희는 흥미로운 분석을 시도합니다. 이른바 행동 심리 분석. 사람의 말과 행동, 표정을 분석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정치인들이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유형일까요? 남북교류가 시작된 뒤 언론에 포착된 김 위원장의 모습과 당선 이후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을 분석해봅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은 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 편견과 달리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주안점을 주는 안정형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의외네요. 네, 저도 분석을 하면서 매우 놀란 지점인데 김 위원장이 안정형으로 분석된 이유. 누군가를 배려하는 듯한 행동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행동이 도보다리에서 사진 기사에게 좀 떨어지라는 의사를 표현한 손 사용법. 말투에서도 안정형의 성향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오리옵살이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말이 굉장히 느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다 하지만 그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 안정형의 특성을 보여주는데요. 왜냐하면 생각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지만 다소 일처리가 느릴 수 있는 유형.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떤 유형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도형 중에서도 결과지향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주변을 압도하는 강한 움직임. Don't be rude. No,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Can you stay categorical? You are fake news. Sir, go ahead. Can you stay categorical? 강렬한 말투. 모든 게 주도형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목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돌진하고 문제 해결을 하나고 어떤 장애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돌파하는 유형이죠. 트럼프만의 소통 방식이 된 트위터. 그는 트윗을 통해 급변하는 이슈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이 역시 주도형의 특징. 빨리 알려야 되는 거죠. 내가 일을 빨리 하고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업적을 알아주세요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트윗으로 날리는 겁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빠르게 상황을 장악하는 주도형의 트럼프 대통령과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안정형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편에서 일을 한다면 최고의 궁합이에요. 두 사람은 정반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이 의견 일치를 봤을 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갈등이 발생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상황의 안정형은 의사불통이 되거나 완고하거나 매우 불쾌함을 느껴서 채널을 닫는 경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극과 극의 상황, 최상 아니면 최악. 세계사에 기록될 첫 북미 회담. 과연 이 회담의 결과는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될까요?